건강한 남자 이꼴 이 정자의 모빌리티, 움직임. 20대 중반 남성인데요. 매번 사정을 하고 나면 정액의 양을 체크해 보는데 야동이 나오는 거랑 비교하면 양이 터무니없이 적네요. 부피로 따지자면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어느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남자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가보니 아연이랑 아르기닌이라는 걸 먹으면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일단 정액에 젊은 분들 생각 정말 많네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WHO 홈페이지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세계보건기구의 정상 정액수라고 있습니다, 도표가. 네, 그 역시 윤 작가님 정말 사이언티스트야. 아니, 왜냐면 수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정상 정자수라는 거. 그러니까 볼륨이랑 숫자 그리고 모빌리티는 어느 정도에 된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고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클리닉에 가면은 바로 당연하죠. 나오죠. 예. 양은 현재 얘기하기로는 1.5cc에서 5cc입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까 싶으신데 정 어려우시면 약국에 가셔서 5cc짜리 시린지 그 주사기 하나 사십시오. 사서 채워가지고 소주잔에 어디든 한번 부어가지고 양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 전후에 맞아 떨어집니다. WHO에 보면 이 1.5에서 7.6ml라고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500ml 물병 파는 물에서 뚜껑 있잖아요. 뚜껑 거기 뒤집어서 거기를 채우면 디테일하게 하시네. 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별로 안 많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아실 거. 네. 그 요 정도 양이고 그 매니큐어 공병이 한 15ml 정도 되거든요. 그거 절반 정도의 양. 디테일하시네. 그렇게 따지면 진짜 되게 적은 양이에요. 그 정도가 노멀한 건데 야동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화면상 이 비주얼을 위해서 업자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정을 안 하고 기다리면 양은 많아집니다. 저희들의 교과서에는 1.5에서 5cc로 되어 있습니다. 7cc까지 되는 외국 애들 같으면 그럴 수도 있고 코케이션의 월등치가 있기 때문에 정액량도 사실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 정액의 양은 절대로 남자의 정액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아연이랑 아르기닌을 먹으면 진짜 양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맞는데 네. 아르기닌이 이제 그 예의가 되는 이유는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발기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르기닌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으면은 만들어지고 발기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인데 물론 재료가 없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많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많으면 충분히 내가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뒤에 채워놓은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모자랐을 때는 더 필요한 만큼을 못 만들 수 있어도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기에 관계되는 거지 정액을 만드는 것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연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많은 우리 몸에 이런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겠죠.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명확히 이 아연이라는 것이 전립선에 가장 고농도로 분포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추정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연을 먹으면 전립선 기능이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많이 나돌았죠. 근데 현재 지금 알고 있는 저희들의 역할은 아연은 다른 화합물과 합쳐져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면역력에 관련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균 침입을 제거하거나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 것이지 정액을 많이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나오면 정액이 많이 나오면 자기 만족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임신이라는 문제를 따지면 결국엔 정자 수와 정자의 움직임이 그렇죠. 포인트죠. 정액량하고 소위 그 수정 능력이나
또는 뭐 내가 불임이 오지 않을 확률에 대한 얘기거나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남성 커뮤니티 가면 에비오스라는 저기 있는데 네. 거기에 그거를 먹어서 이제 뭐 정액량이 많아졌다라는 후기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비오스는 그렇죠. 지금 뭐 젊은 분들이라면은 뭐 잘 모르실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과거에 원기소라고 저희 어린아이들이 먹던 그런 효소가 있었습니다. 효소라기보다는 사실 혐오입니다. 혐오. 이런 혐오는 어떤 사실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소에 불과하지 이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수입되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안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아마 그 아연 때문에 정액에 좋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하겠지만 전혀 그게 정액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어떤 과학적인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 수술을 하면 기두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피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자꾸 덮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발기될 때 피부가 모자라요.